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증권사 보고서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리서치 아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시간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특히 시청률 상승에 엄청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자체적인 평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숫자로 나옵니다. 아, 네.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와서 아, 네.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저희 스타 애널리스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네. 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그 매일 수많은 보고서가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보고서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을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다,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일마다 발간되고 있는 보고서들의 이 시초가 상승률, 그러니까 갭 상승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얼마나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고점 상승률, 고점 수익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갭 상승이 아무리 높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리포트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고점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많이 올라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가가 또 음봉으로 마이너스가 나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이 고점으로 판단하는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고점 시그널까지 높은 그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취합을 해가지고요. 매주마다 그리고 매월마다 저희 이데일리 TV와 같이 이 스타 애널리스트를 네.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사나 뭐 방송을 찾아보시면 네.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기사로도 네, 제공이 되고 있죠. 네. 네, 취재 기자들이 분석해서 함께 작성을 해서 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 보고서의 주간 수익률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저희 이번 주에는 흥국증권의 최종경 애널리스트가 라이온 캠텍으로 1위를 기록했고요. SK증권의 나승도 애널리스트 MFM 코리아로 주간 수익률 13.97%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위니아 딤체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 함께 박재일 연구원과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성환 대표도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토로스 증권에서 이직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분위기가 많이 틀린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토로스 증권보다는 키움 네. 증권이 이제 또 좀 대형사고 네, 저희들한테 많이 익숙한 그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그 토로스에서 네. 이제 키움증권을 이직하시면서 좀 어떤 그 네. 점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편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토로스 투자증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 리서치 센터 인원이 한 6명 정도로 소규모였는데 네. 아무래도 키움증권은 대형 증권사다 보니까 네. 저 리서치 인원이 거의 한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그 인원이 많고 네. 그다음에 토러스 증권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각 그 섹터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전 이제 그 키움 증권으로 이직을 하면서 스몰캡이라는 팀에 지금 합류를 하였고 네. 그래서 지금은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이제 좀 그 중요한 게 이 키움증권 스몰캡은 좀 종목 피킹을 어떤 네네. 식으로 하는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 그 우리 박재일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 중에 상당히 수익률이 네. 좋았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게임업체인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가량 올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발간 이후에 99%. 두 배. 예. 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38% 정도 상승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좀 종목 피킹을 하시는지, 뭐 네네. 팀 단위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네네. 그런 종목 피킹 하시는지 좀 네네. 궁금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팀 회의를 통해서
각 그 섹터마다 좀 분배를 하고요. 그 섹터 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재 위주로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섹터 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실적 성장이 가파른 동시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을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올해 실적이 대부분 다 가파른 성장세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해당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모신 것이 위니아 딤체. 네,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각광을 받고 또 주간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김치냉장고로 알고 있는데 김치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도 파나요? 네네. 네. 그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기업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종합 가전 업체 제조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말씀해주신 김치냉장고 딤체라는 브랜드가 주력 제품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에어컨 위니아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제품 라인업을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창문형 에어컨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또 다른 세탁 가전 아니면은 냉장고, 에어 가전 등 여러 종합 가전 제품들을 지금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치 냉장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치 냉장고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절반 이상 전부 다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어컨 9%, 냉장고 8% 등으로 이런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니아 딤체가 이제 김치냉장고로 상당히 유명한데 김치냉장고의 그 수익성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그 영업이익에서 수익성에 차지하는 부분도 김치냉장고가 좀 맞습니다. 압도적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네. 그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영업이익 별도 기준으로 제품별로 방금 제가 매출 구성을 말씀을 드렸고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위니아 딤체는 김치냉장고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키다,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위니아 딤체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호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좀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모습들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은 또 회계 처리 그 미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 정지가 좀 잠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 정지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얘기 말씀을 듣고 편하게 그 매출 밀어내기를 대리점들한테 한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 4개년 동안 약 한 670억 원 정도 매출을 좀 밀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좀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 오른 이유는 보통 이 김치냉장고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동사가 분기 실적 과거를 보면은 1, 2분기가 거의 적자고 이제 3, 4분기에 이 그 실적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동사가 4월 28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을 한 200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였었는데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13억 원으로 물론 적자가 지속이 된 그 실적 계절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적자가 지속이 되는데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데 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니아 딤체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1분기 적자폭이 줄어든 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나름대로 추정을 하신 바탕으로 이제 그때부터 좀 그 투자 수요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궁금한데 말씀하셨듯이 위니아 딤체는 김장철에 김장철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하반기도 주가 좋아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실적 개선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는 미리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단 1분기 그 적자폭이 줄어든 그 대폭 감소한 이유는 자회사 위니아에이드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 실적 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작년에 그 대우전자 서비스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전자 서비스 실적이
그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 계절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유니아 딤체만 놓고 봐도 작년 20년도 12월 달에 그 유니아 전자의 그 국내 영업권을 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에 따른 양수에 따른 신규 매출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되었고 이 두 부분으로 인해서 그 실적 계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그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그 의료용 냉장고와 관련된 사안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지금 해외 업체 어디랑 좀 컨택이 되고 있는 건지 네네. 뭐 매출 시점 같은 것들도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 이 부분 의료용 냉장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식약처의 일반용 냉장고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료용 승인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지금 현재 식약처 의료용 승인을 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이 결과는 6월 이내에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월이요? 예, 6월. 아,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국내 식약처 그 승인 신청 이외에도 미국 FDA 허가 신청도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고 이 허가 신청 결과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승인 시점은 아마 상반기 이내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매출 시점 자체는 이 승인 절차가 다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정 업체를 컨택 중인 건 아니고 보통 의료용 백신 냉장고는 정부기관에 납품할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 업체보다는 정부 쪽에 아마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너무 좀 저조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상당히 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은 뭐 4분기가 이제 지난해 4분기 대비해가지고 6.3%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지만 수익성은 또 막 33%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올해나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최근에 뭐 가전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가전 가격들도 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기도 한데 우리 그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도 한 60% 정도 성장,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매출액 성장 주요 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별도 기준으로 아직 실적은 안 나왔는데 아마 가전 수요가 지속적, 판매 호조세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력 제품이 김치 냉장고다 보니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판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또한 그 분기 QOQ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올해 실적 추정치는 그 저는 21년도는 매출액 1조 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04억 원으로 22%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실적 개선 모멘텀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실적 개선 모멘텀은 별도 기준만 놓고 보면은 동사가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카테고리를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 제품인 김치 냉장고가 올해도 지금 가전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판매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에어컨에 대해서 저는 위니아라는 브랜드가 올해 창문형 에어컨을 처음으로 좀 출시를 창문형 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이 뭐예요? 그 파세코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제품인데 에어컨이 창문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창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 창문에 설치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처음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하였고 이제 이 부분이 신규 매출로 또 에어컨 그러니까 별도 기준 신규 매출로 애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별도는
별도 기준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주요 제품 판매 호조와 신규 제품 출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이제 위니아 에이드가 합병하면서 그 실적이 온기 반영됨에 올해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연결 기준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보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은 네, 좀 조정을 며칠 받고 있는 네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신규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 지금 보유 중인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 일단 제가 밸류에이션 네. 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주가가 제가 리포트 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네. 7배 수준이었는데 네.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8배 초반까지 네. 좀 PER 기준 예, PER 네. 기준입니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경쟁사나 피어 그룹을 보시면은 네. 뭐 경쟁사인 상장사 네. 기준으로 그 피사가 네. 한 13배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소형가전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업종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W사가 한 1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기점으로 이제 QOQ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분기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저평가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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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뭐 신규 투자에 무리가 없다라고 예, 판단하시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스몰캡 섹터가 어떻게 네. 보면은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적시성도 네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막 올라와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없는 자료를 우리가 처음 발간하는 네네.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시고 또 네네. 종목에 대해서 좀 뎁스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보고서 발간하시면서 조금 네네.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제 종목을 네. 피킹할 때랑 마찬가지로 네. 보고서 저평가된 예, 종목들 중에서 이제 네, 성장성이 높은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네. 좀 발굴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리포트 적시성은 사실 네. 이게 발굴을 해도 네. 리포트 작성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근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은 사실 쓰고도 못 내는 경우도 네, 있고 그렇죠. 예, 아,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 적시성은 사실 저도 이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게 종목을 발굴하면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네. 리포트를 예, 발간을 하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네.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예, 맞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보면은. 네네. 근데 올해 발간하신 종목들 수익률이 그런 네네.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팁 같은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네네.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찾는 방식은 네. 항상 그러니까 21년도 1분기 예, 발간된 보고서는 네. 이게 4분기 실적을 많이 좀 작년 20년 4분기에 네. 이제 아웃퍼포먼 실적을 보여준 업체들을 스크리닝 한 다음에 이제 이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게 올해도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때 좀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은 전분기 실적을 종목을 스크리닝 할 때는 전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추려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분기 실적을 많이 좀 참조를 하시면은 네. 이제 다음 분기에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분기 실적이 전 좀 참고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질문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렇게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아니면 친구한테 어떤 호재성인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그냥 그렇게 막, 투자하시죠. 네, 그런 투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뭐 우리 이제 박재일 연구원님 오늘 또 방송 통해서 좀 찾아뵙고 했으니까요. 네. 보고서 잘 집중해 보시면서 네.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 잘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기본적인 재무제표 정도는 보셔야 네. 예, 그렇죠. 정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연구원님 혹시 지금 또 준비하고 네. 계시는 보고서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세요? 제 특정 종목을 네. 언급하기엔 할 수는 없는데 네. 최근에는 저는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섹터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컨택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의류 이쪽도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네. 충분히 팁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자, 혹시 저희 투자자분들께 또 해주실 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괜찮습니까? 예, 네. 위니아딤체 네. 보고서를 통해서 네. 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아, 네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물론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을 그 기업을 그 종목을 발굴을 하실 때 저는 실적을 가장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투자를 하실 때 실적이 기본이 돼야 이게 모멘텀이 있어도 더 주가가 상승할 그 네, 여력이 있는 거고 네. 실적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박재일 연구원 그리고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